안녕하세요. 키위의 요리 세상입니다. 오늘은 양배추 햄버거 스테이크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양배추, 오늘은 8분의 1쪽 정도 쓸 거예요. 캐비지 8분의 1쪽, 하프 어니언 양파 반개, 웨이시 어니언 대파 반대 정도 쓸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투 클럽스 갈릭, 마늘 두 쪽고요. 이건 그라운드 포크, 가른 돼지고기 한 줌 정도 있고요. 원에그, 달걀 한 개. 이건 플라워 밀가루예요. 이건 브레드크럼스 빵가루 있고요. 이건 그레이프시드 오일, 포도씨유, 이건 그라운드 블랙 페퍼, 후춧가루, 이건 베이크 솔트, 소금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채소 썰어 보겠습니다. 채소 먼저 어니언, 양파는 작은 크기로 썰어주세요. 0.3cm 칼집내 주시고요. 0.3cm 스커, 이렇게 해서 가늘게 찹스. 꼭지는 빼시고요. 이렇게 볼에 담아주시고요. 투 클럽스 갈릭, 마늘 두 쪽인데 이렇게 쪽이 나왔네요. 이렇게 칼을 얹으시고 체중을 실어서 꼭 눌러주세요. 또 이렇게 눌러서 찹스 이렇게 다져서 꼭꼭꼭 두드러지지 않게 다져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고 웨이시 어니언, 대파, 오늘 하프 반 개만 쓸 거예요. 대파는 이렇게 하프 반 자르시고요. 또 반 자르시고요. 반. 이렇게 해서 돌려서 찹스. 가늘게 이렇게 썰어주세요. 가늘게 다져주세요. 굵게 다지면 방법을 달리 해야 되겠네. 이렇게 대파는 이렇게 그냥 송송송 썰어서 다지는 게 훨씬 쉽겠네요. 이렇게 해놓고 송송송 썰어서 이렇게 모아놓고 다지는 게 더 쉽겠어요. 파가 쪼개니까 막 모양이 엉망이네. 자, 이렇게 해서 잘게 다져주시고요. 양배추와 대파가 잘 어울려요. 자,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고요. 좀 넣고
양배추는 이렇게 4분의 1쪽으로 쪼개신 다음 이렇게 콜워를 시원한 물에 5분 정도 담궜다가 흐르는 물에 이렇게 켜켜로 씻으면 돼요. 양배추는 이렇게 해서 사선으로 얇게 0.3cm 정도로 이렇게, 이렇게 양을 봐가면서 이 정도 8분의 1쪽이니까 이 정도 넣고요. 돌려서 이렇게 1cm 1cm부터 너무 길면 안 돼.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고요. 예, 그라운드 포크 갈은 돼지고기 넣어주시고요. 이제 양념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고기랑 채소를 먼저 이렇게 살짝 섞어주시고요. 여기에 이건 솔트 소금이에요. 소금 하프 반 티스푼 넣어주시고요. 그라운드 블랙 페퍼 후춧가루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잘 안 나오니까 네 번, 세 번 정도 넣으면 되고요. 고루 섞어주세요. 오, 후추 매워요. 자, 고기와 채소가 고루 잘 섞이도록 이렇게 잘 섞어주시고요. 잘 섞여졌으면 여기에 이런 플라워 밀가루예요. 밀가루 밀가루를 1, 2, 3, 4 네 큰술 넣어주시고요. 고루 섞어보시고요. 여기에 원에그 달걀 하나를 톡톡 해서 이렇게 다른 접시에 꿰나 보시고요. 싱싱한가 확인하시고요.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꾹꾹꾹꾹 해서 풀어주시고요. 고루 섞어주세요. 고루 섞어주신 다음 자 여기에 이런 빵가루예요. 빵가루 200ml 200ml 컵으로 한 컵 넣어주세요. 그래서 고루 섞어주세요. 끈기가 생길 수 있게 이렇게 치대주세요. 이렇게 막 돌려 이렇게
이렇게 돌리면서 고기에 끈기가 생기게 이렇게 해주면 고기 나중에 햄버거가 터지지 않으니까요. 잘 이렇게 칠해 주시고요. 이렇게 돌려. 이렇게 돌려 주세요. 자, 이렇게 하다 보면 고기에 어느 정도 접착력이 생기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잘 뭉쳐졌으면 자, 치댈수록 맛있으니까 조금 더 치대고요. 자, 넥스트. 불을 켜시고요. 미디엄 히트, 중불로 하시고요. 프리 히트 3분 3분간 예열해 주세요. 3미닛 해즈 패스트. 3분이 지났습니다. 따끈하게 예열이 잘 됐으면 불은 로우 히트, 약불로 하시고요. 이건 그레이프 시드 오일, 포도씨유예요. 포도씨유 1, 2, 3 테이블 스푼 넣어주시고요. 히트오일 1미닛, 1분간 기름을 데워주세요. 그래야 팬 바닥에 음식물이 눌어붙지 않으니까요. 1미닛 해즈 패스트. 1분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일회용 장갑을 끼시고요. 여기에 반죽을 이렇게 4등분으로 나누시고요. 4등분으로 나누시고요. 하나씩 얹어서 동글동글하게 톡톡톡 얹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약간 도톰하게 할 거예요. 이렇게 넣으시고요. 이렇게 넣으시고요. 또 하나, 이렇게 톡톡톡, 톡톡톡, 톡톡 만져주시고요. 도톰하게, 우와, 굉장히 컸나봐요. 자, 이렇게 얹어주시고요. 또 하나. 분배가 잘 안 되네. 굵기가 달라요. 자, 이렇게 해서 톡톡톡톡 해서 넣으시고요. 이렇게 만져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다 싹싹 긁어서 톡톡톡. 오이, 양 다 달라요. 자, 이렇게 하시고요. 중앙이 살짝 들어가게. 자, 중앙이 살짝 들어가게 해주시고요. 나중에 익으면 이게 톡 튀어 올라오니까 살짝 들어가게 해주시고요. 예. 나무 젓가락으로 원 중앙 하나씩 둘셋둘셋세 개씩 구멍 내주세요. 그리고 커버 뚜껑을 덮으시고요. 8미닛 8분간 구워주세요. 자, 8미닛 해즈 패스트. 8분이 지났습니다. 뚜껑을 여시고요.
이쪽이 제일 불이 센 데니까 뒤집어 보겠습니다. 와우! 와우! 뒤집어서도 8minute, 8분간 구워주세요. 8minute has passed. 8분이 지났습니다. 밑면이 익었는지 확인하시고요. 와, 잘 익었습니다. 불은 turn off, 불 끄시고요. 한번 흔들어 주시고요. 여기에 이건 슬라이스 치즈예요. 슬라이스 치즈 하프 반 이렇게 얹어 주시고요. 하나 얹으면 너무 많으니까 반장씩 이렇게 해서 하프 반 이렇게 해서 얹어놓고 이렇게 놔주시고요. 따뜻할 때 케첩도 딱 흔들어서 케첩 뿌리는 게 자신이 없어요. 그냥 한 줄씩만 뿌려주세요. 먹기 좋게. 자, 이제 치즈만 녹으면 됩니다. 예술이. 케첩이 예술이에요. 자, 이거 치즈가 오글오글해지면 다 된 거예요. 뜨거펜에서 조금만 더 기다려. 자, 치즈가 오글오글해졌으면 담으시고요. 하나만 담겠습니다. 그린 아니면 실파예요. 색상이 이렇게 약간 뿌려져요. 접시에도 약간. 자, 양배추 햄버거 스테이크 다 됐습니다. 케비지 햄버거 스테이크 is ready.